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템페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떡국도 많이 드셨나요? 네! 네, 저희 템페스트는 바로 오늘 V앱을 위해서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정말 진짜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템페스트에서 가장 밝은 에너지 가지고 있는 한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템페스의 메인 보컬 흰둥이 혁입니다. 오늘 V앱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리더 그리고 멤버들의 기상요정 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템페스트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은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메인 래퍼 메인 댄서 화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템페스트 막내 테레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주인공은 내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하죠. 네, 농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템페스트의 유일무이 대체불가 매력 부자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가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들었는데 네. 아,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떨리고 떨려요. 이 행복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단체 V라이브라서 너무 떨리고 뭔가 긴장되는데요. 네. 우리 평소처럼 아주 네. 즐겁게 네. 오늘 열심히 찍어보도록 합시다. 그래볼까요? 화이팅! 네, 예! 네, 이번 설 연휴 동안 저희 템페스트의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들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로 한빈이 형과 루가 감사 인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ình có nghe được là mọi người đã gửi thật nhiều câu hỏi đến cho bọn mình và hôm nay bọn mình sẽ trả lời nhiều nhất có thể những câu hỏi của mọi người và thật sự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đã dành những ủng hộ và tin tưởng dành cho chúng mình. Hãy chờ đợi chúng mình thật nhiều nha.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Yeah. Yeah. 저도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guys, are you there?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Q&A and let's have some fun tonight, okay? 예! Yeah. Yeah.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질문 제가 네. 바로 팬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신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네. 꼭 필수로 네. 답변을 해드리고 가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저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네, 네. 저는 연두색. 저는 이 가운데 하늘색. 아, 네, 잘 골랐다. 하늘색이요. 자, 질문은 네. 템페스트 멤버로 공개되었을 때 1시간마다 공개됐잖아요. 기분이 어땠나요? 멤버들이랑 함께 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 사실 맞아요. 저희의 사진이 1시간 간격으로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가장 먼저 공개가 된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네. 제가 공개됐을 때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실 궁금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연습할 걸 연습하면서 또 멤버들은 옆에서 우영아 너 사진 올라왔어. 근데 저는 그래? 내가 어디 한번 봐볼까? 잘 올라왔네. 그러고 또 저는
옆에 있는 멤버들에게 야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연습해야 돼. 우리 연습할 게 많아 하면서 맞아. 연습을 시켰는데 맞아. 사실 저는 또 몰래 이렇게 저를 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잘 나왔네. 잘 나왔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읽어볼까요? 네. 다음은 은찬이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이 색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남색. 이거 색깔일까? 아, 저는 이제 구름명이 템페스트로 확정되었을 때 들었던 느낌 일곱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오. 저는 딱 템페스트의 구름명을 딱 들었을 때 어벤져스 그룹인. 그러니까 일곱 글자로 말하는 거니까 다른 멤버들도 한 번씩 해볼까요? 네. 현빈이 형도 한번 해볼래요? 신기하고 좋아요. 신기하고 좋아요. 저는 오 이름 강렬한데 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템페스트가 뭐지? 그러니까 템페스트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파워레인저 변신.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저는 템페스트가 뭐지? 똑같아요. 이게 궁금했어요. 템페스트가 도대체 뭐지? 살짝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역시 저만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쵸, 통하는 게 있죠.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들어보고 뜻을 아니까 우리랑 잘 어울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뽑아볼게요. 우리 네. 혁이 형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색 했죠? 원래 하늘색 제일 좋아해요. 색 중에. 그치? 맞아요. 하늘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네. 하늘색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활동명이 있는 멤버들 활동명이 지어진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형이 잘 뽑았네요. 네, 제가 혁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 본명이 본혁이 제 외국 팬분들께서 부르시기 힘드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은 저를 이제 혁아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혁아, 혁이 이렇게 많이 불러서 저한테는 되게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네 그런 감정 그런 네 예명이어서 저도 이 예명을 딱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따뜻한 감정. 되게 좋은 예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네 많은 팬분들께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루라는 예명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새로 템페스트로 데뷔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자 라는 생각에 루라는 예명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하자면 루가 제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맞아요. 제가 평소에도 물건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해놓을 때 LEW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예명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제 이니셜을 보고 저걸 그대로 읽으니까 루가 되는구나. 그래서 루를 쓰게 되었습니다. 뭔가 루가 그 자체로 이응인 것 같고 이응 자체가 루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화랑이도? 그러면 저도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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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화랑은 저의 뭔가 강렬한 에너지와 그런 불같은 열정을 생각하다가 뭔가 불이라는 뜻을 내포한 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화랑 뒤에 무엇을 이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화랑으로 생각이 번뜩 나 화랑으로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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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은찬이도 네. 빠질 수 없겠죠? 네. 네, 그럼 저도 한번 저의 예명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제 이름 뜻이 은혜롭고 찬란한이라는 뜻인데요.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이 예명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은찬 맞아요. 네. 은찬이는 맨 처음에 예명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되게 빠르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딱 입에 잘 달라붙었던 멤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네. 네. 한민이 형. 민이 형. 핑크 색깔. 핑크 색깔. 어? 머리랑 색깔. 머리랑 약간 비슷하지? 아. 어떻게 여기 이거를 아 모르겠다. 이거를 조금 찢어져도 되나? 되나? 오, 어, 찢었어. 오. 아 찢었다. 이게 누가 잘못 젖어서 잘하고 있어. 이 질문 뭐지? 잘하고 있어. 글자는 잘 없어서. 어, 글자는 피했습니다. 예. 오. 오. 아. 멤버별로 대표하는 이모티콘이 네. 있잖아요. 오. 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게 될 건지 궁금해요. 아. 그러면 한빈이 형 이모네. 한빈이 형. 그럼 네. 저. 해바라기. 해바라기부터 설명해주자면 네. 약간 조금 태양 있는 따뜻한 느낌? 따뜻한 밝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그런 저의 맛 잘 맞춰서 네, 그쵸. 선택했어요. 오~ 네. 오~ 네. 맞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해바라기. 네. 그리고 또 해바라기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 있든지 되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또 해만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우리 한빈이 형도 미래 그쵸. 항상 맞아. 팬분들만 바라보고. 바라보다. 그쵸. 그쵸. 좋은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다음은 네. 다음은 이 여우 형이죠.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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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우 바람이지. 화랑. 화랑. 여우는 저 화랑이. 네. 고양이 같은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뭔가 반전 매력을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여우로 생각. 이게 잘 어울려.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이게 약간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다음은 돌고래. 네. 돌고래는 누구죠? 접니다. 은찬이. 은찬이. 네. 저는 뭔가 그냥 시크하고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 와~ 와~ 아 맞죠 은찬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가장 지능이 좋을 거예요. 돌고래가 어울려. 맞아요. 아마 치즈랑 해바라기보단 좋은 거 같아요. 치즈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치즈랑 해바라기 때문에 다음 구황이. 네. 구황이. 구황이는 네. 우선 형들이 이제 구황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맞죠. 평소에 아, 구황이 많이 닮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저희만의 한 특방이 있는데 네. 여기 거기서 이렇게 구황이 닮은 무슨 뭐지, 인형이 아니라 동상이 있었는데 인형. 그거 보고 어? 오늘 테레 봤다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뭐하지? 저는 약간 동물 좋아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 부엉이 좋겠다 해서 부엉이를 골랐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 부엉이 진짜 닮은 거 맞아요. 이 눈이 동글동글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되게 닮은 거 같아. 진짜 잘 어울린다. 네. 다음은 강아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저입니다. 어? 네. 제 별명이 뭐죠? 흰둥이. 그죠? 아~ 흰둥이라서 아 사실 그 고를 때 그 뭐지? 흰색 강아지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네. 네, 그래도 강아지로 골랐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즈는? 네. 치즈! 아, 사실 제가 네, 토끼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뭐랄까 이 음식 이모티콘, 뭔가 치즈 이모티콘은 뭔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데
있는데 저는 토끼도 좋고 치즈도 좋습니다. 오, 둘 다 좋다. 김서우 형이 치즈 진짜 좋아하죠. 맞아, 치즈 진짜 좋아하죠. 노란색 옷도 좋아요. 오, 맞아. 맞아. 노란색 옷 보면 맨날 알록달록. 맞아. 뭔가 그래서 막 밥 먹을 때 이렇게 뭐 치즈 메뉴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가져왔어. 난 너무 이렇게 속상한데. 아, 그죠. 맞아요. 이런, 사실 우는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 않았어요. 1일 치즈. 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곰돌인데요. 네. 곰돌이는 바로 접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곰이었고 곰돌이였고 배어였습니다. 듬직한 리더죠. 왜냐면 제 이름에 웅이 들어가는데 웅이 곰 웅자도 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웅입니다. 아, 그래서 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웅이죠? 네. 아, 진짜 뭔가 듬직한 것도. 아, 진짜요? 네. 아, 곰이랑 딱 어울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을. 네. 네. 신호등. 오, 오 신호등. 네. 네. 그치. 신호등 색깔. 신호등 색깔. 제가 네. 뽑아볼까요? 어, 테리아 뽑아볼까요? 네. 약간 기장. 나 왔다. 빨간 하는데. 정렬의 빨간색. 뭐나왔을까? 잘 썼네. 템페스트 멤버로 확정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오. 그때 확정됐다는 걸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 되게 어안 궁금해가지고. 네. 정말 이제 템페스트 멤버였구나. 이 형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쵸.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멤버들의 한번 그 소감도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은찬이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되게 이제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아, 그렇죠. 저희 이제 딱 멤버들 딱 보고 이제. 아, 맞습니다.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웅장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화랑이는요? 데뷔조 딱 발탁됐을 때 소감? 그 영화 보다가 명장면이 딱 나왔을 때 그 소름 돋는 그 느낌 아세요? 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맞아요. 뭔가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데뷔조가 정해졌을 때 아,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히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나름대로 네. 국가대표 선발 그것 정도의 되게 벅참과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네. 질문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렇게 보면은 템페스트 멤버별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와우. 키워드 에피소드가 있죠 또. 네. 에피소드 네. 어떻게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그 열정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끈기. 그 끈기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네,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를 패션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패션 하지 않습니까? 이지망으로 지금 래퍼도 좀 생각을 하고 패션 종결. 좋아요. 자, 그러면 한민이 형 이거 키워드 한번 설명해주세요. 사실 저는 무대 좋아하잖아요. 무대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 시작 그것 때문에 꿈 시작했고 네. 꿈 시작 그 이루고 싶으면 네. 도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도전, 네. 그래서 도전 챌린지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생각해요. 맞아요. 챌린지 네. 도전. 여기요? 네, 저는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제 뜻에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저 또한 이 단어가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네. 좋아하는 단어라서 네, 이 단어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네. 프레젠트인데 저는 지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서 프레젠트가 현재가 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자리는? 네, 저는 클래식인데요. 저만의 매력과 분위기로 소화시킨다. 클래식이다. 클래식하네요. 또 클래식하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클래식은 영원하다. 아, 이런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은산이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자, 다음은 화랑이. 네, 제 키워드는 프리덤인데요. 프리덤. 무언가 얼매이지 않고 네. 다양한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쵸. 뭔가 되게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키워드는 프리덤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자, 다음은 우리 테레. 네. 해피니스. 저는 이제 해피니스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약간 긍정적인 걸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우선 저희 미소 서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해피니스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해피니스. 공감이죠. 아 그리고 조금 이거에 관련된 다른 에피소드를 풀자면 네. 저희가 사실 이 키워드가 정해지는 데에는 네. 각자 개인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저희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저희가 그 방이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방. 네. 거기 한 명씩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나왔는데 맞아요. 뭔가 인터뷰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인터뷰 무슨 인터뷰지? 뭐지? 하면서 나 잘한 걸게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갑자기 표정이 근엄해지고 갑자기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 인터뷰하고 왔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래서 이런 바이브가 해서 나타나니까 도대체 저 방에는 뭐가 있는 거지? 아 기억이 나. 진실의 방 같은 느낌. 그렇죠. 뭔가 진실의 방.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이었어요. 맞아. 아 그때가 또 새록새록 태어나.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화랑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템페스트 멤버들 데뷔 너무너무 축하해요. 한 명씩 데뷔하게 된 소감 얘기해주세요. 되게 마지막 질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얘기하자면 네. 데뷔를 하게 된 소감은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실감이 안 나요.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 네. 근데 데뷔를 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뭔가 가슴 떨리고 긴장되고 갑자기 맞아. 뭔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대되고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찬이는요? 저는요 되게 지금도 되게 설레면서 떨리고 지금 이렇게 브이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떨립니다. 그렇죠. 떨리죠. 아직 꿈 같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요. 네. 저도 역시 많이 떨리고 네. 뭐 너무 하고 싶었고 앞으로 정말 잘 해내고 싶고 오래오래 쭉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쭉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뭔가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 먼저 들었었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었고 뭔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바람이 이제 뭔가 한 발짝 더 다가와지니까 진짜 은찬이 말대로 아직 막 꿈만 같고 뭔가 믿기지 않고 그런 감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 흔민이요? 네, 저도 애들이 똑같아요. 진짜 기쁘고
긴장하고 떨리고 맨날 진짜 지금도 맞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사실 저도 네 굉장히 기쁘면서도 뭔가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네. 조금 긴장이 돼요. 네, 사실 아까 은찬이가 화장실에서 아 잘할 수 있겠죠 했는데 긴장된다 이랬는데 다 잘할 거야 긴장하지 마 했는데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야, 그래도 너무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데뷔를 한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아직 이 자리에서 좀 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믿기지 않고 아 형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매우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더욱 열심히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템페스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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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지금 더 있거든요. 네. 그 질문들도 한번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와. 많은 분들께서 템페스트에게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질문은 각자 두 개씩 뽑아서 한번 네. 답변해 드릴게요. 네. 렌차님부터 뽑아볼까요? 하나씩 네. 아, 각자의 성격을 세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자,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세 단어 갑니다. 자, 시작. 침착함. 푸른색. 엠프제. 긍정적. 대반전. 인프제. 빛난다. 빛난다. 잠깐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침착함. 침착함. 일단은 그렇죠. 침착함을 잘 유지하는 괜찮이. 또 푸른색. 푸른색. 그렇죠. 또 푸른색이랑 잘 어울리죠. 네. 저는 그냥 저의 MBTI로 말했습니다. MFJ입니다. 네. 긍정적. 긍정적. 맞아요. 저는 대반전. 대반전. 저도 MBTI INFJ. 네. 빛난다. 빛납니다. 에너지 좋아요.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질문도 읽어볼게요. 네. 템페스트 멤버들이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가수 꿈꾸게 된 계기. 좋아요. 네. 괜찮은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는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괜찮아요. 되게 이제 항상 TV를 보면은 이제 되게 막 음악 방송 무대를 보면은 네. 멋있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뭐 랩하는거나 노래하는거나 보면 되게 와 저렇게 나도 같이 저런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네. 처음 가수를 공개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음악 방송을 보면 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네. 그 지금 하이라이트에 계신 윤두준 선배님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비스트라는 네. 팀이었는데 거기서 네. 이제 픽션 그 곡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네. 막 따라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것부터 화랑의 음악 인생은 시작했습니다. 음악 인생은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저는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 되게 가요를 안 듣고 그리고 가요랑 좀 멀었었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라디오에서 들리는 이런 가요를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확 눈을 떴네 이제.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테레? 네.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별로 잘 안 보고 있다가 친구들이 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연예인 많이 좋아해, 겉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언뜻 보니까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막 노래하시는 제스처에 막 얼굴에 이제 막 모든 게 이제 막 멋진 거예요. 그렇지. 와, 나도 저런 이제 선배님처럼 나도 저런 무대 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다음은 혁이요? 네. 저도 저는 음악 방송 콘서트장 있죠. 아, 넓은 콘서트장에서 그런 팬분들의 환호성, 열기 그런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 보는데도 그 열기가 진짜 막 와닿고 막 소름 돋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 되게 뭔가 빠져들었어. 아, 나도 저런 큰 무대에 꼭 한번 서서 진짜 나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뭔가 어울리고 같이 막 화이팅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되게 가수를 좋아했고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학원에 있는데도 뭐 집에서 음악 방송 한다 그러면 막 냅다 띄워서 막 그거 다 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원래 좋아했었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하면서 되게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태민 선배님의 궤도 자기자랑을 딱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정했죠. 아, 이건 진짜 내가 갈 길이다. 도전을 했어요. 멋있습니다. 저도 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 처음 그 제가 춤 추고 싶고 막 노래 하고 싶잖아요. 네.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 꿈 시작했고 그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TV 보고 막 선배님들이 무대 받고 그때부터 막 한국에서 가수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앉아서 밀라야 하니까 너무 꿈만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민이 형도 질문 두 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오케이. 몇 개부터. 템페스트에서 막내로 살기 마티로 살기. 오, 네. 좋네. 오, 네, 좋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요. 막내로 살기 대 마지로 살기. 네. 다들 생각을 해봤나요? 네. 저는 딱 정해졌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손들기를 해봅시다. 네. 자, 좋아요. 막내로 살기 손. 누구? 막내요? 막내 손. 자, 이렇게 네 명. 그러면 반대로 마지로 살기 손. 오, 되게 4대4 끈끈하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막내 팀에서 우리 화랑이가 한번 대표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막내 라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텔레 다음이 막내 라인에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막내가 되는 게 뭔가 더 좋겠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 팀에는 누구였죠? 야, 이렇게 셋이었는데 우리 혁이 형이 한번 아니다. 우리 테레가. 테레가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약간 이유는 지금 제가 여기서 팀에서 형들 중에서 이제 제가 막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티오로 살면 어떤 삶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도 좀 시켜 먹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전 다른 이유 있어요. 다른요? 제가 지금 막형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막 막내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막형 되잖아. 근데 막내처럼 살기 나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대 필요 없어, 그치? 어. 그냥 마지막으로 친구들, 아, 애들이 좋아해주고 네, 사랑해주시고 아, 그런 맏형은 네.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도 말만 형이지. 그렇죠. 진짜 불가이고 맞습니다. 다 어울리고 놀 때는 아 진짜 한민이 형 진짜 에너지도 완전 밝고 맞아요. 한민이 형이 맞아요. 진짜 그냥 친구 같은 형이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잘 챙겨줘.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오 향후 5년 동안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나요? 자, 향후 5년 동안 일단은 1년 안에 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멤버들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아, 네. 그 세 글자? 네! 자, 하나 둘 셋! 신상! 예! 좋습니다. 저희가 꼭 신인상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2년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2년 안에는 이제 우주에서 공연하기. 우주에서? 2년? 오, 2년? 2년 가야죠. 와, 좋습니다. 그렇다면 3년 뒤에 3년 뒤에는 이제 빌보드. 빌보드 좋아요. 원래 꿈은 크기 가지라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자 점점 너무 커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을 나눠서 이렇게 불렀어야 했는데 네. 자 4년 안에는 4년 안에는 한번 저 그것도 받아보고 싶어요. 어, 네. 오스카상. 자 우리 템페스트는 이렇게 꿈이 큽니다. 네. 다방면에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저는 가장 하고 싶은 건 우선 팬분들 뵙고 싶어요. 그리고 단독 콘서트. 단독 콘서트. 콘서트. 템페스트의 단독 콘서트도 좋고요. 저는 월드 투어도 꼭 가고 싶어요. 네.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아, 그 월드 투어나 이런 단독 콘서트 생각하면 이 가슴 안에서 뭔가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아 꼭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네 페레가 한번 이렇게 뽑아볼까요? 네 막내 페레 이렇게 두 개. 좋아요. 자 열어볼게요. 네. 네. 뭐 있을까? 템페스트 내 분위기 메이커 가장 말 많은 멤버 아. 가장 웃기 멤버는 누구인가요? 오. 이렇게 세 명. 세 명. 세 명? 네 세 명. 네,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그다음에 가장 말 많은 멤버. 말 많은 멤버. 그다음에 가장 웃기 멤버. 웃기 멤버.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우리 막내 테레 지목하기로 한번 해볼까요? 지목하기. 아 좋아요. 지목하기로 하나씩. 자, 맨 처음에 뭐였죠? 분위기 메이커. 자 어렵다. 손가락으로. 아니다. 우리 존중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자 화랑이가 지금 세 표. 화랑이가 세 표 맞나요? 그리고 이수는 저는 현이 형이요. 은찬이는 한빈이 형, 한빈이 형이 두 표. 그러면 한빈이 형 세 표인데. 자 그러면 한빈이 형 세 표야? 어. 그러면 한빈이 형과 화랑이가 세 표로 가장 많은 득표수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근데 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두 명이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분위기 메이커. 진짜 저희가 가끔씩 좀 지치거나 힘들어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털썩 앉아 있을 때 일어나 이렇게 해주는 멤버예요. 아 맞아요. 네. 가자 해보자. 자 그리고 한민이 형도 네. 진짜 괜히 저희가 맨날 막내 같은 마청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밝고 항상 웃고 네. 에너지가 넘치는 형님이죠. 맞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네 가장 말 많은 멤버. 가장 말 많은 멤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아. 하나 둘 셋. 가린다. 자 일단은 혁이 형이 지금 많은 표를 받았어요. 네. 네 표를 받았고 한민이 형 한 표, 화랑이가 한 표 받았어요. 이거는 근데 혁이 형입니다. 네. 혁이 형이 네. 말주변이 많고 맞아요.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멤버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는 맞아요. 그런 멤버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자소서를 봤는데 네. MBTI는 I라고. 뭔가 그쵸? 그래서 저 그 성격 세 단어로 표현할 때 제가 대반전이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다들 이제 제 첫인상이 뭔가 차갑고 다가가기 뭔가 좀 힘들고 뭔가 말도 제가 낯가림이 좀 있어서 네. 뭔가 말도 별로 뭐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제일 말 많고 맞아요. 제일 까불까불하고 이래서 네. 대반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혁이 형은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뭔가 항상 챙겨주는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누구셨죠? 가장 웃기 멤버. 웃기 멤버. 웃기 멤버 맞는데? 형 좀 어려운데? 네. 다 웃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그러면 주체하지 않고 예?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골라요? 이건 근데 나는 조금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 같아. 오. 나 자신 찍어도 되나요? 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진짜 자기 뽑는 거. 자, 하나, 둘, 셋. 잠깐 나 너무 어려워. 나 너무 어려워. 뭐야? 은찬이? 저 남민이. 형수님 누구예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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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은찬이가 은찬이 많이 아 은찬이가 은찬이 누구 뽑았어? 한민이 형 한민이 형 투표 은찬이 세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평소에 잘 웃기는 사람은 형이 형이랑 혹은 한민이 형 근데 가끔씩 되게 빵 터트리는 사람 은찬이랑 형섭이 형 아 맞아 이렇게인 것 같아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너 네. 그거 막 있었잖아 그 뭐냐 그 저번에 말 실수해가지고 의심의 회초리 이런 거 맞아 그쵸? 아 그거는 귀여웠잖아 비밀이었다고 뽑아주자 아 근데 귀여워요 근데 안 돼요 그쵸? 사실 그때 듣고 되게 두 귀로 의심했어요 회초리가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도 아,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의심의 회초리 한 5초 지났다고 의심의 회초리? 이렇게 됐었어 맞아 그랬었습니다 아 재밌네 또 질문 두 개 뽑았었죠? 네 이제 자 마지막 질문 태네 네 아 뭐죠? 올해 테네스트 멤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올해 나도 바로 떠올려. 아 그러면 한 명씩 말해볼까요? 네. 일단 형이 형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그 연말 시상식. 아 연말 시상식 무대. 너무 좋아요. 다 같이 서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서서 또 멋있게 무대 만들어 봐야죠. 네. 상도 받으면 더 좋고요. 상은 무조건 받을 거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형섭이 형은요? 아 똑같은 걸 얘기해가지고. 아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일단 해외 공연. 오 해외 공연 네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네. 해외도 이렇게 딱 아 맞습니다 네. 또 저희는 팬사인회 아 좋아요 저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랑이는 저도 팬사인회를 하고 싶었는데 네. 뭔가 저는 팬분들이랑 같이 템페스트랑 팬분들이랑 같이 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공연 좋아요 생각이 다 같이 강강술 아 좋죠. 이거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 강남술래는 팬미팅에서 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팬미팅이었습니다. 팬분들과 팬미팅하는 시간을 가져서 뭐 강남술래도 좋고요. 네.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테레는? 저는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이제 놀러 다니면서 놀면서도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오, 이렇게 네. 아, 그래서 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상상을 해보면 우리 템페스가 바쁜 스케줄을 하는 와중에 무대도 서고 팬분들과 팬사인회 팬미팅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맛있는 거 먹고 맞아.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브이앱도 하고. 네. 깔끔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누가 안 뽑았죠? 저요. 뽑은 사람 여기 네, 형이요. 네. 네 가운데 두 개
각자 옆 사람의 이름으로 N행시 지어주세요. 오. 오. 어렵다. 오른쪽으로 하죠? 네, 나 오른쪽. 오른쪽. 네. 그러면 오른쪽. 네, 오른쪽 사람. 자기 오른쪽 사람. 네. 저부터 할까요? 쉽게. 네. 한민이 형부터 해볼까요? 오케이. 나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혁. 이제 혁으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말 아무렇게 지어내면 돼요. 혁. 어렵다. 어렵다. 네. 괜찮아요. 저부터 할까? 자, 그러면 여기 뒤쪽 라인부터 해볼까요?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큰 부담을 줬네요, 제가. 아, 마침 테레네. 마침 테레네. 기대된다. 엔행시 피하고 싶은 인물이. 사실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저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홍섭이 형이 아주 대단한 엔행시를 들고 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기대해주세요. 자,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대!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이 레. 레? 레! 레! 레미 안영섭 아파트. 오~ 오~ 시적 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적 호형으로 재미미와 이런 거를 주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테레가 파랑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네. 어렵다. 자,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화! 화끈하게. 오. 좋아. 시작이 좋아. 네. 하나, 둘, 셋. 랑! 앙 물어버리는 재미. 오! 오! 앙 물어버리는 재미. 앙 물어버리는 재미. 자, 그러면 잔초. 화랑이는 짠. 아니요, 한민이 형. 한민이 형. 은찬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형을 사랑하자. 그 사람이 한민이 형을 사랑하자. 저도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런 거 하는 원래 이게 또 재미죠. 아, 네, 그렇죠. 자,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한. 한민이 형이 없으면 빈. 빈. 아, 다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한빈이 형이 없으면. 하나, 둘, 셋. 빈! 빈 자리는 누가 채우나? 오! 고맙다. 예! 고맙다. 여러분은 굉장히. 선봉! 오케이, 긴장이 되는지. 자, 한빈이 형 준비됐어요? 자, 형. 갈게요. 한 글자는 괜찮지. 네. 하나. 네. 하나, 둘, 셋. 혁. 혁아 사랑해. 와! 예상했어요. 아. 네.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알려주시죠.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루. 루야 좋아해. 오. 사랑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귀가 빨개진 것 같은데. 네. 아, 내긴가?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은찬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 띄워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은은하게 젖어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찬! 찬란한 우리 은찬이 얼굴. 아, 좋았다. 오, 너무 되게 좋았다. 오, 좋았어. 좋았게 좋았는데. 아, 네. 은찬이 형 섭이네. 은찬이는 형으로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 바로 이게 갑자기 터트리는 은찬이의 대기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자, 바로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형! 왕섭이 형. 들어가지. 아니, 턱으로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형! 방섭이 형은. 하나, 둘, 셋. 섭! 섭섭하지 않은 존재다.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섭섭하지 않은 존재다. 그쵸. 좋아. 진짜 진짜 목소리를 좀 소원해.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좋아요. 아.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었죠? 아, 네, 마지막 질문. 우리 N행시는 끝난 거지?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이전에 커버했던 선배님 노래 말고 또 다른 커버하고 싶은 선배님 노래가 있나요? 아, 지금 영웅이랑 네, 마이클 잭슨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이렇게 저 곡이 올라왔었죠? 마지막 곡 네, 그 뭐지? 아, 해외 그 우리 단체 안무 네, 그것도 했으니까 잘 하세요. 네, 그거 말고 다른 노래 커버하고 싶은 노래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저희가 네. 지난 영상에서는 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노래를 커버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저스틴 비버님의 네. 네. 좋은 거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저는 또 BTS 선배님 노래. 아, 또 네. 좋아요. 맞아요. 네. 춤도 커버해보고 싶고 아, 노래도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뭔가 저희 래퍼들도 뭔가 네.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맨날 아 그렇죠 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맞아요 오 네 또 보컬 네 보컬 뭐 보컬로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또 예를 들면 많죠 너무 많아 저 아 저 그 네. 데이식스 선배님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예뻤어. 맞아요. 꼭 네.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아, 저는 그것도 있어요. 아, 이것만 말할게요. 네. 아니. 다음 사람.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네. 세븐틴 선배님의 네.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아, 맞죠? 그 노래도 저희들이 맞아요. 다 같이 맞아요. 커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다음 네. 자 우리 안 뽑은 사람 또 누구 있죠? 저요 어 황희섭이요? 네 제가 두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뽑았는데요 네 첫 번째 네 오. 막내 한빈 vs 나중태 와 이거는 어떤 거지? 어떤 걸로 뽑아보는 거지? 막내 한빈이 나중태래 그러면 그냥 기준 없이 아, 네. 자기가 드는 생각을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자, 우리 막내 한빈이 아 막내 한빈이 맞죠? 아 다음에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둘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요. 하나만 고르면 되네요. 아. 그러니까 막내인 한빈이요. 그리고 맏형인 테레 어떤 게 더 그런지. 네. 네. 아, 그런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테리도 네. 모르면 좋죠. 아. 저 한빈이 형도 골라야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막내 한빈이 형 손. 저는 현재 지금. 뭐야? 되게 많이 들었네. 우리 둘 빼고 다 들었어요. 소장을 네. 빼고 다 들었어요. 그러면 네. 맞죠? 한번 이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미 막내잖아요, 막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근데 뭔가 이 평소에 귀여움이나 이런 거를 형이라서 되게 막 귀엽다 막 이렇게 할 수 없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맞아요. 한빈이 골랐습니다. 저는 좀 비슷한 이유로 네. 맏형 테레를 골랐는데 네. 이미 한빈이 형은 형 말대로 이미 막내. 맞아요. 뭔가 되게 막내 느낌이 큰데 저는 반대로 맏형 테레의 그런 뭔가 새로운 카리스마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사실 테레의 보이스 컬러는 네. 맏형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테레가 아주 멋있는 맏형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목소리로 잔소리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얘들아 연습해야지. 얘들아 왜 앉아있어? 그러면 바로 일어나야죠. 맞아요. 킬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은찬이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도 이제 막내 한빈이요. 네 이제 막내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한번 경험하고 싶어.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오 홍삼이 형도 한번. 네,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 뭔가 신선함을 보고 싶기도 그쵸? 하고 신선한데 태레가 의외로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맏형으로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네.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화랑이는요? 저도 막내 한빈이 형을 골랐는데요. 뭔가
지금도 뭔가 막내 같은 그런 맞아. 밝고 에너지 있고 뭔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 현재가 좋다. 아~ 현재가 맞아. 좋다라는 걸 조금. 아 그렇죠. 어쩌면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태레는 어때요? 아 저는 막내 한빈이 형 올랐는데 네. 저는 왜냐면 가끔가다 약간 한빈이 형이 동생같이 귀여울 때가 있어. 아~ 어쩌면 그냥 나보다 어린 동생이었으면 어땠을까 궁금증에 골라봤습니다. 아, 한빈이 저는 한빈 막내 아 막내 한빈이 다 되겠어요. 아~ 그 이유는 그냥 막내로 그냥 막내 하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대래가 막 형이 되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지금 막내 하면 좋아. 아, 그래서 지금이 좋다. 그리고 상상 못했던 그림인데 그래서 지금 좋아. 아, 지금 좋아. 지금 그대로 좋다. 그대로 네. 그대로 대래. 아, 지금의 대래가 좋다. 아, 그렇죠. 뭔가 저는 나중에 한번 좀 컨텐츠로 네. 24시간 마트가 아~ 막내가 바뀐 상태로 진행이 오 좋은 거 같을까? 좋은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좋은 거 같은데요? 자 우리 화랑이 또 질문하자. 맞죠? 네네 네. 저는 마지막이죠. 깊숙이 있는 걸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TPST 스케치 필름. 아 스케치 필름 Who am I 영상 봤어요? 어땠나요? 아 Who am I 아 다 봤죠? 맞아요 Who am I 영상이 연습할까지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어 맞아요 네. 진짜 그 다들 잘생기게 나왔어요. 맞아요 잘생기게 나왔고 네. 그리고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은찬이 거 영상 보면서 아. 그 예전에 핸드폰 광고가 생각났어요. 아 맞아 맞아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고인 줄 그런 광고 같은 맞아, 맞아. 그런 목소리여가지고 뭔가 은찬이랑 평소 다른 목소리였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 뭔가 근데 다 똑같이 뭔가 되게 광고 같고 웅장하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네.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들 한 명씩 잘 어울리는 그쵸 그런 걸로 찍어가지고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질문이 하나 남았고 아~ 그런 거 같아요. 아, 미안해요. 네. 지금 멤버들 서로 첫인상이 궁금해요라는 게 네. 아~ 첫인상. 뭐 한민이 형 첫인상부터 우리가 가볍게 말해볼까요? 네. 아, 네 좋아. 네. 한민이 형의 첫인상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정말 밝은 사람. 진짜 한없이 밝은 사람 맞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행복 에너지 뿜뿜. 오, 네. 저는 되게 귀여웠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다음, 네, 진짜 근데 정말 형인데도 뭔가 처음에 동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되게 귀엽다. 오, 오 맞아요. 귀엽다. 뭔가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밝은 미소. 태양 같았어요. 아 그쵸. 우리 혁이 형 첫인상은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처음에 진짜 말 걸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뭔가 차가운 것보다는 네. 되게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 이 형 말 걸기 힘든데 어떡하지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네. 나는 약간 네. 너무 하얗다 아, 그런 하얗다. 생각했어요. 네. 피부 진짜 하얗다. 하얗다. 그거 저 인정했어.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네. 처음 만난 사람인지 형이요. 아, 그렇죠. 맞아. 그게 제 첫인상. 처음 만난 사람. 맞아요. 네, 저는 아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딱 이게 보자는 근데 눈이 너무 이뻤어요. 아~ 눈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눈보다 더 이쁜 두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보다 더 이쁜 두 분이 있어요. 한 부위만 고른다면 어디로 보고 싶어요? 말할까요? 아
네. 어, 네. 아, 좋죠.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아, 이분과 수업을 했잖아요. 네. 아. 일본어로 지금이 뭐죠? 이마. 이마요. 이마요. 네, 근데 진짜 이쁜데. 네. 네, 한번 그거는 진짜 너무 이쁘고 이게 본인 피셜 이렇게 궁극기라 해가지고 나중에 자리를 잡고 공개하는 그런 맞아요. 아, 좋아요.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인상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겸해 듣겠습니다. 그의 첫인상. 뭔가 그때도 처음 봤지만 네. 리더 같은? 뭔가 카리스마 그런 포스가 있었어요. 어, 진짜요? 정직한. 네. 오. 어, 고맙습니다. 네. 나도 약간 리더십 있는 멤버이고 그래서 뭔가 귀여워. 리더인데 귀여워. 네. 그런 첫인상이야. 아, 고맙습니다. 어, 네. 저는 고맙다. 고맙다. 옆에 먼저 얘기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쳐야지. 되게 비장했어요, 저는. 네. 어? 되게 처음 딱 들었을 때. 비장하다. 어, 비장하다. 맞습니다. 네, 저는 딱 봤을 때 패션이 남다른데? 오~ 딱 봤을 때 바지부터 이렇게 모자까지 너무 이렇게 패션 남달라가지고 어, 멋있었어요. 아~ 패션이 어땠죠? 우선 바지가 초록색이었고 어~ 초록색? 초록색 무슨 약간 검은색 뭐지 약간 수박 같은 느낌이었어요. 초록색에 체크 무늬가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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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다가 흰색 약간 흰색 바람막이였나? 아 흰색 흰색 바람막이랑 얼토로 입었고 검은색 네. 노란색 아마 노란색 긴팔 티셔츠 입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그리고 안경도 이렇게 사각형 된 거. 어 맞아. 각질 아, 안경 찐 안경. 그 다음에 안경 아, 안경이 이렇게 본거지 모자도 본거지 모자 쓰고. 그치. 아, 연습실에서 봤는데 오, 아, 저 사람 누굴까? 다르다. 그때 아마 테레가 조금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좀 힙스러움이 초절정을 찍었을 때였어요. 테리가 아마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있나요? 네. 저는 누가 딱 보는데 그때 굉장히 연습실이어가지고 굉장히 프리하게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도 그때 되게 잘생겼었어요.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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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깜찍한 느낌이 되게 아, 깜찍한 뭔가 아, 네. 그 톰과 제리에서 제리 역을 맡을 아, 아, 맞아. 맞아. 아, 네. 네. 제가 또 귀가 커가지고. 아,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네. 은찬이의 첫인상. 은찬이 첫인상. 네. 귀가 진짜 크다. 네. 그거 첫인상이야. 진짜. 어, 귀가 맞아요. 네. 진짜. 190인가? 190인가? 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굴까지 아, 잘생긴다. 아, 맞죠? 네. 저는 은찬이가 딱 연습실 문을 딱 들고 아 연습실 문을 연습실 문을 어 죄송합니다 연습실 문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고 들어왔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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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뭔가 좀 오? 진짜 남다른 비주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찬이 처음 봤을 때 되게 거대했거든요, 뭔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뭔가 네. 그 좀 형 같은 느낌이 아, 그래도 뭔가 진직한 그런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랬다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그 은찬이 형 봤을 때 그때 처음 봐서 그래도 약간 어색해서 그랬는데 약간 되게 말이 없고 약간 표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조용한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었죠. 아, 네. 아니, 저는 처음 봤을 때 뭔가 이게 좀 쑥스러워했어요. 쑥스러워해가지고 아 근데 와 진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아, 네.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코코토크 이렇게 딱 프로필을 봤는데 네. 자기 움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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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잘생겼다. 이제 막 뭐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화랑이의 첫인상. 화랑이 첫인상. 네. 누구부터? 저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네. 화랑이가 정말 진짜 밝고 MBTI도 ENFP인데
사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동갑이어서 그런지도 몰라. 아. 둘이서는 조금 낯을 가렸어요. 조금 맨 처음에 우리 존댓말 했었잖아. 그래서 존댓말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입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막 그러면서 조금 낯을 가렸어요. 뭔가 권혁이 형이랑 반대로 약간 처음 본 사람 약간 좀 낯을 많이 가야 돼. 근데 네. 금방 친해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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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렇습니다. 네. 뭔가 밝아요. 네. 또 저는 이제 화랑이가 되게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말이 많고 장난꾸러기 같은 거예요. 되게 처음부터 친해지기 좋은 그런 화랑이가. 아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얼굴이 또 너무 작아요. 맞아. 아, 그치. 먼저. 네, 저는 딱 화랑이 딱 봤을 때 딱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폴더폰 인사.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예의 바르다. 그래서 되게 놀러 왔었어요. 오. 그때도 낯을 가렸나 봐요. 아마 연습실에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뒤에 뭐 있다고 이렇게 갔었는 인사만 올게 너가 굉장히 그 밝음이 딱 느껴졌어요. 굉장히 밝았어요. 맞아. 맞아요. 저도 천혜성이 되게 뭔가 에너지틱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공간을 다 자기만의 분위기로 이렇게 딱 채우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에너자이저였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테레 첫인상. 테레 첫인상. 일단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테레가 거울을 보면서 춤추고 있었고 테레가 굉장히 저를 의식했어요. 테레의 의식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군요. 자꾸 옆에서 누가 나를 힐끔힐끔 봐. 아,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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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그 목소리 있잖아요. 테레 목소리.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아 진짜 뭔가 되게 귀염귀염하고 그랬었는데 목소리가 딱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 딱 그 인사를 먼저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맞다. 네. 권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 네. 되게 반전이어서. 근데 그래가지고 좀 기억에 확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렬했다. 네. 강렬했어요. 저는 테레 좀 봤을 때 이렇게 딱 처음에 웃으면서 뭐 안녕하세요 18살 김테레입니다.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뭐랄까 이렇게 딱 경계에 있는 게 딱 사라지고 네. 약간 이렇게 사라지고 딱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목소리 되게 뭔가 굵직하고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랩할 때 톤 되게 좋겠는데. 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나는 약간 어떤 목소리 들었을 때 약간 얼굴 마스크이잖아. 아, 마스크 쓰고 그래서 아 막내인 줄 몰랐어. 아, 생각이었어. 목소리 들었을 때 너무 멋있어. 네, 맞아. 아, 저도 이제 정우 보이스. 정우 보이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흥섭이 형님 첫인상. 약간 얼굴 지금도 약간 우유 같은 얼굴 아니야? 아,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인가? 우유 같은 느낌?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첫인상. 네, 저는 뭔가 진짜 딱 그 정석적인 잘생김? 아, 네. 뭔가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첫인상이었어요. 아 저는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연습생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반가웠어요. 아 진짜 너무 반가웠고 그 당시에는 정말 왠지 뭐가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이 있을 것 같다. 정말 진짜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있었어. 그쵸. 많았죠. 이거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딱 제가 처음 딱 형섭이 형 마주쳤을 때 그 사모랑 거기서 딱 마주쳤거든요. 아. 근데 딱 형섭이 형이 딱 반대편에서 딱 걸어오는데 뭔가 웅장하면서도 약간 귀여운 면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네.
그게 제 첫인상이지. 감사합니다. 형섭이 형 처음 봤을 때 뭔가 되게 뭔가 아이 같은 그런 뭔가 뭔가 그런 순수한, 느낌이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네. 피터팬 같은 피터팬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피터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인상 저는 딱 형섭이 형 봤을 때 되게 바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되게 바랬다. 근데 약간 그때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요? 재영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넘어간 화랑이 마지막 질문도 네!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그룹 이름이 템페스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요. 그룹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룹 이름이 템페스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룹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름을 들었을 때 소감은 아까 다 7글자잖아요. 그래서 템페스트의 이름을 설명드리자면 이 템페스트는 바로 거센 폭풍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템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말 저희만의 힘과 저희만의 퍼포먼스 음악으로 정말 모든 걸 휩쓸어버리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Q&A 시간을 같이 꾸며봤는데요. 자, 우리 멤버들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께서 저희한테 궁금하신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멤버들 한 명씩 각자 소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늘 Q&A 한 거랑 또 처음으로 V앱 같이 하게 된 거 소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부터 하면 약간 처음에 약간 떨리고 지금 조금 풀렸어. 풀렸죠. 풀렸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시간. 맞습니다. 저는 저도 뭔가 처음에 첫 공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Q&A 통해서 뭔가 되게 많이 엄청 풀린 것 같아요. 엄청 풀리고 또 반대로 질문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모든 팬분들 질문을 답해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첫 V앱을 다 같이 함께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도 역시 좀 떨리는데 그래도 점점 계속 하다 보면 저도 긴장도 조금 풀리고 앞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Q&A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V앱을 했는데 이제 Q&A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 V앱도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첫 V라이브라서 뭔가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시작할 때는 정말 그게 너무 심했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 자기소개도 원래는 이제 템페스트의 메인 래퍼, 메인 댄서, 넘치는 카리스마 막내란 파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템페스트 메인 댄서 파랑입니다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게 너무 생각이 계속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잘했어. 네, 그래서 Q&A 시간에 뭔가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면서 팬분들께 주신 질문들 읽으면서 뭔가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V앱이라서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 그래도 형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위지하면서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너무 즐겁고요. 뭔가 앞으로 템페스트랑 같이 계속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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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봅시다. 네.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오래. 오래, 오래 봐요, 우리.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멤버들이 네. 다 같이 한 자리 모여서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네. 저 역시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또 V앱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팬분들께서는 저희의 근황을 엄청 궁금해하셨는데 맞아요.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스케줄 혹은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네. 저희가 드디어 2월 21일 날 진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쵸.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저희는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월에도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로 팬분들과 만났지만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다양한... 해! 그만. 여기까지 말해도 돼요. 네, 네.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말하면 안 돼.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V앱이니까 살짝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이제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저희 7명 함께하는 모습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저희 공개된 데뷔 앨범 향해서 같이 네. 달려가봅시다. 달려봅시다. 마 người ơi, và cuối cùng thì ngày 21 tháng 2 lần này chúng mình sẽ debut đó. Mọi người hãy dành thật nhiều tình cảm và sự ủng hộ cho chúng mình nh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And thank you for your love and interest in Tempest. And we're gonna show you our best. So please get excited about it. Thank you. Yay! Thank you. 근데 그거는 그거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그거요. 그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 말씀. 드리자. 네. 뭐 어때? 뭐 어때? 자, 네. 현재 타임테이블 그리고 네. 프로모션 스케줄에는 네. 기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일도 또 저희는 뭔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일 저희가 스케줄 있잖아요. 그 네. 아침부터 맞나? 네. 아침? 아침 걸려 안 나. 아침부터? 아니, 우영이는 내일 올라가는 거. 네? 그 영상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 저녁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네, 뭐 이미 괜찮아. 뭐 말해진 거 괜찮아. 네, 시원하게 저희가 내일 아침에 촬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화랑이 말대로 영상도 올라갑니다. 네. 네, 안 돼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시원하게 알게 되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래도 테레야 내가 아까 그래도 하나 끊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는 더 살렸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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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성장. 좋아요, 좋아요. 좋아, 정말 진짜로. 이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벌써 빠르게 됐네요. 네, 오늘 저희 템페스트와 함께한 첫 브이라이브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연휴 직후에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템페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또 만. 시야.